안녕하세요, 물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이 이번 2020년 7월에 들어온 지금 쇼 그레이드 로즈테일 아이들이에요.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얘네들 사이즈를 제가 처음에 지금 밴드에 업데이트 할때 이제 틀렸었어요. 3인치에서 3.5인치라고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요거 알려주실 때 몸통 인치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커져서 또 들어온 것도 있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실 때는 보통 한달 전이나 아니면 이제 보름 전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래서 실측을 하니까 지금 조금 작은 애들은 11cm에서 12cm 전후, 큰 애들은 지금 13에서 14cm도 있어요. 꼬리 길이까지. 그래서 제거 크기가 크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자 소폭에 지금 어항에 들어가 있어요, 세 마리가. 근데 지금 잘 유영도 하고 있고, 꼬리 크기는 이제 당세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화려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훌륭하고, 얼굴도 큰 애들에 뒤지지 않게 너무나 빵빵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흰둥이는 정말 육골이 빵빵하게 잡혀 있고, 이제 꼬리만 커진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큰아이를 따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유형도 비행기를 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참 많이 뒤집히거나 좀 나쁜 걸볼수 있었는데, 이번 애들은 정말 컨디션을 잘 잡고 들어왔어요. 장말철이라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솔직한 입장이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았지? 너무나 행복한. 저희도 아프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뿌듯뿌듯하게 들어올 수가. 너무나도 예쁘죠? 이럴 수가. 그러니까 체형이 동그라면 다들 얘네들 이제 유형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데려가시는 분들도.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머리 들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른 대기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건강하고,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 자기 취향에 맞는 애들 골라가시기는 하는데, 이게 또 쏙쏙쏙쏙 희한하게 다른 분들이 고르는 애들이 더 예뻐 보여요. 남의 떡이 예뻐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제 취향대로 순서 매겨가지고 하나하나 다 예쁘게 올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드려가지고 다제 집에 찾아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놈애들 다 예쁨 받고 자기 집에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진짜 카즈가 대단한 건, 이렇게 작은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예쁜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큰 놈들이 예쁜데 작은 어항에 키울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근데 작은 애들도 완벽하게 작은 어항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작은 어항에 넣어가지고 맨날 큰 놈들 죽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대신에 작은 애들도 과밀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밀로 키우시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특히나 여름에는 과밀로 키우시면 물 탁해지고, 그렇다고 또 환수도 안 해주셔. 그건 안 돼요. 귀찮아서. 또 여행 가서. 그래놓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매일 환수합니다. 매일 10%라도 꼭 환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 예쁘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예쁘게 키우세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